안녕 친구들! 오늘은 바다에 사는 여러가지 동물들과 재미있는 목욕놀이를 해보자! 슈퍼잭! 나야 나! 슈퍼냠냠 파워! 비키! 예쁜 걸 좋아하는 내 친구 비키! 론! 론은 나랑 축구하는 걸 좋아해! 문어 흐느적흐느적 문어는 다리가 8개나 있어. 바닷속 동굴이나 작은 바위 틈에 숨어있지. 불가사리 별 모양처럼 생긴 불가사리는 모래나 진흙바닥 속에 살아. 해마는 머리 모양이 꼭 말처럼 생겨서 바다에 사는 말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래. 거북이 딱딱한 등딱지를 가진 거북이는 땅 위에서 느릿느릿 기어다니지만 바닷속에서는 빠르게 헤엄쳐 다니지. 돌고래 우와! 돌고래는 점프를 정말 잘해! 초음파를 사용해서 다른 돌고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대. 꽃게 딱딱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는 꽃게는 옆으로 기어다녀. 양팔에 달린 집게는 크고 힘이 세니까 조심해야 돼. 바다 악어 보통 악어는 강이나 호수에서 살지만 바다 악어는 바다에서 생활하기도 해. 바다 악어는 파충류 중에 제일 크고 힘도 세다고 해.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단단한 껍질로 몸을 감싸고 있어. 양쪽의 집게다리는 몸 길이와 비슷할 정도로 커다랗지. 바다 코끼리 육지에 사는 코끼리처럼 커다란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서 바다 코끼리란 이름이 붙었대. 몸집이 커다랗고 몸무게는 2톤이나 된대. 오징어 다리가 10개인 오징어는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야. 열대어 알록달록 예쁜 열대어는 따뜻한 열대지방의 바다에서 살아. 범고래 검정 바탕에 흰색 배를 가진 범고래는 바다를 지배하는 최고의 포식자라고 해. 바다표범 잠수 능력이 대단한 바다표범은 최대 2km나 되는 깊은 바닷속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해. 가오리 몸이 넓고 납작한 가오리는 바다 밑바닥에서 살고 있어. 오늘은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름을 알아보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